자 우리 다시 천국 보금 어, 아홉 번째 시간 천국은 파티입니다 천국은 파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알던 어, 인도분은그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결혼 파티를 일주일씩 하는 걸 봤어요 어, 친척들이 다 같이 한 호텔을 숙소로 잡고 일주일을 즐기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 결혼 당사자 둘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친척들 간에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포인트였겠죠. 고대 그 결혼 풍습을 그대로 이 현대 바쁜 사회에도 따르는 걸본 겁니다. 지난 구정 때 한국은 5인 이상 그못 모이게 하는 행정 명령 때문에 명절을 가까운 친척들하고 못 보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팬데믹은 확실히 우리 삶의 이 교제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 모여서 파티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저도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이 결혼식 인도를 여러 번 했는데요. 어, 넓은 공원에서 하객이 단한 명도 없는 그런 결혼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또그 핑계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하고 이런저런 수다 떠는 재미가 없어져 버린 게.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제대로 할수 없을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조차 잘 못했겠죠. 하객 없는 결혼식을 잘 생각을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 비유로 비유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으로 기억되는 순간이 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싶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사랑에 빠지면 시간이 사라지잖아요. 시계가 멈춰버리죠. 그래서 데이트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냐고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데이트 안 해본지 오래됐다고요. 아, 앱 가세요. 아, 앱이 안 되면 순해서 아,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에 대해서 지상에서. 기쁨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니 결혼식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많은 요소에 대해서 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왕자의 결혼식에 왕으로부터 초대받은 그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왜 결혼식에 안 갔지라는 질문. 그리고 심지어 왕의 종들을 왜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리고 왕은 왜 굳이 왕궁, 왕궁하고 올리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까지 아무나 파티로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 또한 사람은 왜 결혼식에 입어야 되는 그 드레스 코드를 안 지키고 예복 없이 결혼식장에 앉아 있었을까? 자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손발 묶여서 바깥 어두운 대로 내젓, 내던져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가?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질문들을 어, 설교에서 다 다루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 순해서 충분히 좀 나누고. 답을 찾아가 보면 좋겠다. 그런 풍성한 나눔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비유도 다른 예수님의 비유들처럼 역시나 먼저 컨텍스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컨텍스트에서 왜 하셨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비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라는 걸알수 있죠. 다시입니다. 다시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의 비유들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들에게라는 것은 누군지 이렇게 누군가를 살펴봐야겠죠. 그 앞에 보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전 그러니까 그 비유들은 바로 앞장 21장에 두 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두 아들의 비유죠. 자 하루는 아버지가 마다들한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하고 말했는데. 처음엔 이 아들이 싫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아버지가 똑 같은 말을 했는데 둘째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일하러 안 갔어요. 자 유대 지도자들을 둘째 아들로 세리와 창녀를 맏아들로 빗대어 설명하신 건데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와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마태복음에 자주 드러나는 역전의 이야기가 있어서. 세리와 창녀가 마다 들로 나와요. 꼴찌가 첫째 된다는 그 역전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자두 번째 비유는 이 집주인이 포도원 일을 이 농부들한테 새를 주고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수확 때가 돼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려고 동, 종들을 농부들한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다 죽여서 그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또 죽여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도 죽이죠. 자, 이 비유를 하시고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예수님 묻죠. 그러니까 대답하죠.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겠죠.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겠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들을 너희한테서 뺏어서 열매 맺는 민족들한테 줄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비유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유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오늘 비유도 다시 한번 이 사람들한테 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비유가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된그 최초의 컨텍스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누가 권위를 너한테 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세 가지 연속 시리즈의 비유인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소위 권위 어서로티 논쟁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들이 이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인 예수에게 네가 도대체 누군데 성전에서 상막 뒤집고 이래 행패 부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르치냐고 따지고 묻는 셈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또 백성들로부터도 인정 받아가지고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있는데 가만 보니까 네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우리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 이렇게 비방과 조롱이 섞인 말투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권위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자의 권위를 주신 그런 분이다. 그걸 이제 비유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비율을 보면 처음에는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소작농들에 대한 이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 대한 왕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도 심과 그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왕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셈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라는 전형적인 천국 비유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앞에 두 비유에는 천국은 마치라는 마태복음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권위라는 이 이슈를 둘러싼 이세 가지 비유의 결론 핵심 메시지가 뭐냐? 자 마지막 비유인 오늘 제일 마지막 한 단어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자, 부른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영어로 보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이렇게 돼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뒤통수를 때리는 촌철살인의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초우준 피플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선택 못 받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이거든요. 오히려 너희들은 감히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 그야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반역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강력한 통치로 유명한 이 로마 제국 시절에 비유에 나오는 이 반역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이 사실은 얼마나 있겠어요? 이 비유에 보면은 왕의 파티에 예복이 아닌 평상복 입고 가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도 왕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키죠. 실제로는 이게 다 일어날 수 없을 법한 행동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풍류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층에 올라 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어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자부심과 자기를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으로 손가락질받은 최하층민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타고 흐르고 있는 소위 이 종말론적인 역전, 먼저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자 먼저 되는 역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특별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야말로 누가 뭐래도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특권의식으로만 똘똘 뭉쳐 있어서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이방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런 역전은 계속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모른 채 모태신앙이다, 뭐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라고. 자랑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지 않냐는 말이죠. 결국 천국 파티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권 의식과 권위주의의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마저 몰라보는 지경에 이른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꼴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기 공로가 구원의 증거라고 믿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꼴찌들이라는 거죠. 4월에 우리가 이제 수여 보이는 라디오 시간에 북토크로 나누게 되겠지만 작년에 한국에 이제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책이 있어요. The Tyranny of Merit이라고 한국말 번역으로는 공정하다는 작각이란 책이 있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이신 마이클 샌들의 신간입니다. 이 소위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고 어, 하는 이 능력주의의 이 허상과 폐에 대해서 너무 잘 지적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소위 승자와 패자로 갈라지는 이 양극화의 불평등,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양극화와 초갈등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꼭 읽어야 되는 저는 필독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랑 너무 오버랩돼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읽고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 이제 읽어서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정말 강추합니다.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읽으시면 여러분의 세계관과 생각이 굉장히 바,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책 읽으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들이 새롭게 읽혀지는 그런 아이 오프닝 모멘트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죠.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랍니까? 이 나라는 백성을 기쁨의 파티로 초대하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에 빠진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길거리에 자격 없는 아무나 파티로 데려오라고 하는 데서 우리 눈치챌 수 있죠. 왕의 체면이나 왕자의 파티를 썰렁하지 않게 하려고 자리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평생 이 왕궁 근처도 못가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왕이라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파티로 초대하시는 그 끔찍한 사랑 때문에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깔보고 나는 당연히 선택받은 사람이야라는 그 우월의식에 빠진 능력주의자들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니까, I deserve it. 이라는 마인드로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벌써 잊어버린 꼴찌로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바로 그 길거리에 헤매던 그 아무나가 아니냔 말입니다.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은 파티입니다. 길거리 인생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왕의 초대를 받고 상상하지 못했던 만왕의 왕의 아들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되는 은혜를 입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이연애가 너무나 마음에 크게 울림이 돼서 결혼 파티를 위해 최대한 정성을 다해 예복을 준비해 입고 파티에 참여하는 모습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만 한번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왕의 아들의 결혼 파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RSVP 한 적이 없는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라서 나아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초대되고 구원받아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예복을 갖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예요.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자칫 여러분의 예배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로 시청하고 예배드렸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온라인 시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티켓 받았어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리시면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천국은 파티예요. 예배 축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